감정에 사로잡힌 자는 행동을 조심하라. 감정의 폭발은 곧 이성의 결함을 보여준다. 어리석은 사람이 격분하고 있을 때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성숙한 인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격노는 본심을 빼앗아간다. 격분하는데 이유가 없을 수는 없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드물다. 권위 없는 노여움은 조소를 받을 뿐이다. 깊은 강물은 돌을 던져도 흐리지 않는다. 모욕을 받고 이내 격분하는 사람은 강이 아닌 조그마한 웅덩이에 불과하다. 끓는 국을 국자로 누른다. 끓는 국을 국자로 누르면 국이 더욱 끓어오르니 남이 한창 노하였을 때의 불손한 말로 격통케 함을 뜻한다. 남에게 잔소리를 할 때 화를 내지 말라. 또한 그가 화가 났을 때 잔소리를 하지 말라. 남의 어리석음에 화가 나서 내 마음을 썩이지 마라. 남이 악하게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불행이다. 그러므로 불쌍하게 생각해야 한다. 내 마음에 그것을 새겨두고 원망하고 탓하고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라. 남이 악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즐거움을 잇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남자든 여자든지 인품을 측정하려면 싸우는 것을 보면 안다. 남자의 분노는 세월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죽음만이 그것을 사라지게 할 뿐이다. 내가 대개 사람들에게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갑작스런 분노로 자극된 행동이다. 노여울 때 헤어짐을 생각하면 후회에 이르지 않고 욕심이 생길 때 의로움을 생각하면 창피를 면한다. 노여움, 이는 퍼부어지는 대상보다 이것을 담고 있는 그릇에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는 산이다. 노여움에 관한 기억은 그것이 아무리 희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분노의 불길로 치솟게 한다. 노여움은 마음의 등불을 꺼버리는 바람이다. 노여움은 모든 착한 길을 잃는 근본이자 악한 길에 떨어지는 인연이다. 노여움은 무모함으로 시작하여 후회로 끝난다. 노여움은 한때의 광기이다. 따라서 억제하지 않으면 노여움이 당신을 억누르게 된다. 노여움을 나타낼 때는 후회가 시작된다. 노함이 있는 곳에 독이 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목적으로 적절한 방법 안에서 화를 내기는 대단히 어렵다. 늘 쾌활하게 생활하고 싶다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말 것이며 비록 작더라도 제 몫으로 온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히 여겨라.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다고 해서 노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도 당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달아오르는 것은 얄팍한 자가 자주 보이는 특성이다.
당신 자신에게는 화내기를 속히 하라.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건 간에 피하라. 돌을 차면 제 발뿌리만 아프다.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찬 상태로는 세상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모기 보고 칼 뺀다. 즉, 모기에 놓아여 빼어든다는 말로써 쓸데없는 일에 크게 놓아는 사람을 이른다. 모든 악에 대한 저항은 노여움으로 하지 말고 평온한 태도로 하라. 악에 대해서 가장 강한 것은 평온한 태도이다. 몹시 화가 나거나 비통할 때는 인간의 인생은 짧으며 우리는 곧 모두 무덤에 누워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라. 미워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제일 큰 고통은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으로 인한 고통일 것이다. 분을 사귀고 미움을 떨쳐버렸을 때 부모나 가족이 마음 편하게 대해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분개하는 사람만큼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없다. 분노가 가인의 가슴에 있을 때 살인은 멀리 서 있지 않았다. 분노가 불길 같고 욕망이 물 끓듯 오를 때 맹연히 마음을 돌이키면 삼아도 변하여 곧 참마음이 되느니라. 분노는 기묘한 사용법을 지닌 무기다. 다른 무기는 사람이 사용하지만 분노라는 무기는 반대로 우리를 사용한다. 분노는 대단히 비싼 사치이다. 분노는 땅벌 집 속에 돌 던지는 격이다. 분노는 마음의 등불을 꺼버리는 바람이다. 분노는 모든 일을 잘못되게 처리한다. 분노는 미련한 자를 재치 있게 만들지만 결국 불쌍하게 만들 뿐이다. 분노는 바보들의 가슴 속에서만 살아간다. 분노는 순간의 광증이다. 분노라고 하는 걱정만큼 남성을 빨리 소모시키는 것도 없다. 분노를 떨쳐버리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절제와 수양이 부족한 탓이다. 분노를 없애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몸을 움직이거나 혀를 움직이는 순간 분노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면 주위의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화를 내는 당사자이다. 분노를 지연시키는 것이 분노에 대한 최선의 묘약이다. 분노에 불같이 노하는 사람은 분노에 창백해지는 사람만큼 두렵지 않다. 분노에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려면 사람이 화내고 있는 모습을 냉정하게 관찰하면 된다. 분노와 교만에 지배되지 말아라. 그 뿌리를 뽑아버려라.
분노의 바람이 불면 지성의 횃불이 꺼진다. 분노하는 이는 좀처럼 이성적이 못되고 현명한 사람이면 좀처럼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하여 가하는 일격은 종국에 우리 자신을 때린다. 분을 징계하기를 불 끄듯이 하고 욕심 막기를 물 막는 것처럼 하라. 불이 물로 다스려지듯 화는 순한 말로 다스려진다. 사람이 흥분하면 자기를 속이는 결과가 된다. 평소에 사리가 밝고 온화하던 사람도 일단 흥분하면 도리를 저버리고 사나운 행동이 나타난다. 조금 전까지 다정하던 친구에게 생전 안 볼 듯이 무서운 욕설을 퍼붓는 것은 흥분의 소치이다. 자기의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냉정하게 자신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사탄이 교회와 교인을 망쳐놓는데 제일 좋은 책략은 서로가 서로에게 노여움을 참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성내기를 심히 하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크게 정신을 소모한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수고롭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그에 따라 병이 생긴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말며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하며 밤에 술 취하는 것을 거듭 금하고 무엇보다 새벽에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성내기를 심히 하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을 상한다. 성내지 말고 해치지 말고 진실하고 정성됨을 생각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분노하여 원한을 간직하고 언제나 가슴속에 품고 있다. 성낸다는 것은 땅에 대한 저주로 생겨난 쓸모없는 가시와 같은 것으로 그것은 언제나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킨다. 성냄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전차만큼 빨리 달아오르는 분노를 삭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백성과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백성과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격이 없다. 그들은 단지 고삐만 건성으로 잡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에게 역정나서 개 옆구리를 찬다. 실망이란 분이 갈 데가 없을 때를 일컫는 말이다. 어리석고 정신이 흐린 자가 성내는 것은 모두 사리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 위에 일어나는 불길을 더하지 말고 오직 귓가를 스치는 바람으로 여겨라. 잘하고 못함은 집집마다 있고 따뜻하고 싸늘한 것은 곳곳마다 같다. 옳고 그른 것이 본래 참된 모습이 없어서 마침내는 모두 다 빈 것이 된다. 울려는 아이 뺨친다. 즉 화난 사람을 위로해 주지 않고 성을 도두어서 도리어 화가 더 커진다는 뜻이다. 인간의 감정은 겉으로 나타나기 쉽고 억제하기 어렵다. 그중 노여움을 억제하기가 가장 힘들다. 인간의 모든 감정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인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의 분노를 잊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일순간의 노기 때문에 자신을 잊고 화를 내서 난폭한 행동으로 그 재난이 가까운 곳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자기 분노의 물결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고삐도 없이 야생마를 타는 셈이다. 자신의 분노를 사귈 줄 아는 자는 아무리 엄청난 적이라도 이길 수 있다. 자신의 혈기를 참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 조금 화가 나면 행동을 하기 전에 또는 말을 하기 전에 열을 세라. 몹시 화가 났을 때는 백을 세라. 화가 나면 날 때마다 이 사실을 상기하면 숫자를 셀 필요조차 없어진다. 조심스러운 사람은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그의 노기를 끓지 않도록 한다. 주먹을 불끈 쥔 상태로는 아무도 바르게 생각할 수 없다. 집에서 화가 난 사람은 시장에 나가서도 화난 표정을 풀지 못한다.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화를 냈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추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격분 속으로 뛰어들지 말라. 큰 소원을 성취시키는데 방해받은 위대한 정신이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 평화의 5대 대적, 탐욕, 분노, 미움, 야망, 교만. 한때의 분함을 참아라. 백날의 근심을 면하리라. 한 번 성을 냄으로써 오래 쌓은 공덕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해로운 것은 숨겨진 분노이다. 혈기가 방에 들어오면 지혜는 슬그머니 도망간다. 혈기를 품으면 팝콘처럼 언제 터질는지 예측할 수 없다. 화가 난 사람은 장님과 바보가 된다. 이성은 사라져버리고 노여움은 지성의 힘을 완전히 억누르며 판단력도 그것의 포로가 되어 모든 기능은 완전히 먹기 때문이다. 화가 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불이라고 불린 그 뜨거운 두 제자와 같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여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심판자로 삼을 뿐이다. 화가 난 인간은 입을 열고 눈을 닫는다. 화가 날 때는 100가지 세라. 최악일 때는 욕설을 퍼부어라. 화가 났어도 그것을 타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같은 실패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화가 났어도 웃는 사람을 조심하라. 화가 났을 때는 이성으로서 억제하라. 화나는 생각을 억제하는 사람은 왕보다 위대하다. 화난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사실을 열거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입장에 공감하고 그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98%의 사람들이 그냥 누그러질 것이다.
화난 자는 마음이 가라앉게 되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 화내는 법이다. 화낼 줄 모르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나 화나는 것을 참는 사람은 현명하다. 화는 사람을 말썽에 떨어지게 하고 교만은 사람을 거기에 머무르게 한다. 화를 내는 매분마다 그대는 60초 동안 행복을 잃게 된다. 화를 내는 사람의 마음속은 비어있다. 화를 내는 순간 상대방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 금방 잊어버린다. 그리고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대신 자신을 괴롭히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고 그때의 피해는 훨씬 더 크다. 화만 내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화를 내지 말고 죄를 범하라.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